안 받으시고 좀 많은 분들이 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 많은 바이러스를 뚫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D형 큐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A형, B형, C형, D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책을 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D형 큐티만을 좀 써서 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김명호 목사님이랑 회의하다가 김명호 목사님이 A, B, C, D를 단계별로 다 그렇게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신의 한 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시고 저는 이 책 보면서 어떤 게 이제 좋았냐면 제가 D형 큐티가 중요하지만 A형, B형, C형이라는 거 A형 큐티는 좀 자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B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큐티를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통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자전거를 탈 때도 그렇고 수영을 할 때도 물 안 먹고 수영을 잘 할 수도 없고 자전거를 탈 때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C형은 자의적인 해석이 좀 있지만 반드시 A와 B와 C를 거쳐서 D로 가는 거니까 좀 A, B, C형이라는 큐티를 하는 것 자체를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소그룹 나눔, 소그룹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좀 마음껏 자의적 해석을 좀 해도 조금 그런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A형 큐티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껏 A형 큐티를 좀 하라 그렇게 해서 D형까지 갈 수 있도록 연습 문제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교회 리더하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 큐티에도 좀 얘도 소개했는데 19살 때 이제 큐티를 처음 가르치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는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친구 성경을 잘 모르니까 발에 먼지를 터는 것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랑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발에 먼지를 터는 것은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잘못된 해석인데 제가 너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빨간 펜으로 칠하지 않고 너무 좋은 큐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거는 잘못된 은혜를 받은 걸까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좋은 은혜긴 하죠. 그 본문의 해석은 잘못됐지만 다른 사람이 나와 반대 의견을 내거나 내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는 것은 성경 전체 안에 있는 거죠. 성경 전체 안에 있는 나를 반대할 때 내가 그를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때려야 된다고 적용했으면 잘못된 적용이지만 성경 안에 있는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잘못됐지만 그것을 굉장히 좀 긍정하고 좀 박수 쳐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은 이렇게 해석이 살아가는 거지 큐티를 잘못하면 그래서 D형 큐티 제자 훈련 같은 걸 해보면 내가 큐티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집사님들은 목사님 큐티를 잘 못하는데 할 때 빨간 펜으로 자꾸 이렇게 답을 정해주면 더 위축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A형, B형, C형을 거쳐서 D형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A형은 그냥 뭐 마음에 부딪히는 게 하나님 음성이다 생각할 때 이제 A형이 되는 거죠. 그게 좀 자의적이긴 하지만 그 느낌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느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부딪히는 그 느낌을 그것을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A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B형은 이제 내용 관찰과 느낌이 있고 C형, 대부분 C형을 하시죠. 큐티를 할 때. 그래서 내용 관찰, 연구, 묵상, 느낌 적용으로 C형 큐티를 하시는데 D형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제자훈련을 할 때도 좀 깊이 있게 관찰부터 그렇게 하는 과정이고 근데 이것을 연습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그냥 C형으로 할 때도 관찰이 좀 부족하고 하지만 내가 잘 궁금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집에 가서 자료를 좀 찾아보는 연습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세미 D형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C형으로 큐티를 하지만 D형이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이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점점점 이렇게 해석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D형 큐티가 이제 내용 관찰, 연구 묵상, 느낌, 결단과 적용인데 이렇게 내용 관찰 눈으로 하고 연구와 묵상 머리
그 다음에 마음과 손과 발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PBS랑 뭐가 다릅니까? 개인 성경 연구가랑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성경 연구보다는 좀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일반 큐티보다는 어렵지만. 두 번째는 어떤 장점이냐면 개인 성경 연구는 조금 지적인데 치중하는 거라면 D형 큐티는 좀 전인격적인 순서가 만들어진다고 그럴까요? 특히 느낌이라는 부분은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소그룹 나눔까지 D형 큐티는 굉장히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그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와서서 말씀해 주시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지적인 깨달음이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지적인 깨달음과 정적인 감동이죠. 그때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마음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순서가 저는 D형 큐티 안에는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를 느낌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안에 접목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순서를 따라 자연스럽게 적용 가능한 그런 방식들이 이제 D형 큐티인데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신앙 감정론에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참된 은혜는 지성을 동반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정이란 것은 이모션이 아니라 책 제목같이 affection이죠. affection. 책 제목도 religious affection이니까 이모션은 단순한 감정이지만 affection은 감정보다 더 깊은 사랑이죠. 마음 깊은 곳에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삶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진리를 깨닫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느낌이 기도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들이 이 순서들을 잘 밟을 때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는데 그래서 관찰과 연구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깨달음, 청교도들도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깨달음만 있어서는 안 되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진행되는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사진이 뜨면 이게 좀 잘 넘어가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김영희 목사님 책, 이번에 나온 책 보면 이때 신앙 감정이라는 것은 지성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해, 그때 이 성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지가 움직이며 가는 것. 그래서 내가 그 QT에 적용할 때 적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방식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적용의 강점을 두기보다 그렇게 깨달음 그리고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느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더 삶의 변화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D형 큐티를 제대로 밟을 때 오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형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와 묵상, 쉽게 얘기하면 성경 해석이라는 부분을 연구와 묵상으로 이렇게 오카르 목사님이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연구라는 것은 외적인 노력이겠죠. 묵상이라는 것은 내적인 노력입니다. 저는 연구와 묵상이라고 나눈 것이 참 잘 나눈 것 같은데 사실 묵상이 없는 데는 없죠. 관찰도 묵상이 있고 다 따라가지만 따로 연구와 묵상이라고 나눴기 때문에 연구한 부분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주석을 참고하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열어주신 것 같아요. 연구와 묵상의 정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D형 큐티,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D형 큐티를 많이 인도하는데 정의는 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에 있는 제자 훈련을 아주 잘하는 교회에 이 그 훈련 담당 목사님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D형 큐티 정의를 자기들이 잘 몰라가지고
잘한다는 교회들마다 다 다니면서 D형QT 정의를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하면 된다 해서 자기들은 D형QT가 헷갈려서 D형QT 안 쓰고 귀납적 성경 연구를 그냥 조금 바꿔서 쓰고 D형QT를 이렇게 제자훈련 1권 3과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하시더라고요. D형QT 정의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 이외의 자유를 통해 관찰해서 발견한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 관찰해서 질문을 던지고 연구라는 것은 성경 이외의 2차 자료를 통해서 관찰해서 발견한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좀 명확한 정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찾는 것은 관찰이고요. 성경 안에서 성경 이외의 2차 자료를 통해서 주석이나 다른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질문 던졌던 것에 답을 찾는 과정을 연구라고 정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그 관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게 두 종류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본문 안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질문을 하면서 본문 안에서 답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본문 안에서 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답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발견한 답을 확인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좀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견한 답을 왜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해석을 했지만 성경 안에서 그게 정말 바른 해석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하고 내가 해석을 한 관찰의 질문에 답을 찾았다 하더라도 내 답이 바른 답인지에 대해서 성경 이외의 2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또 질문에서 본문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다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과정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 자의적 해석을 극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QT가 좋지만 그것이 우리가 QT에 대해서 무용론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 이사를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사하거나 그렇게 근거 없는 해석들, 자의적인 해석들이 위험하기 때문인데 내가 관찰한 내용에 답을 단 내용이 이것이 건강한 해석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작업을 거치는 것이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자의적 해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D형 QT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D형 QT는 이 새가족반 그다음에 정착 양육되고 그다음에 훈련의 과정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에서 2년 동안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제 순장반 리더 모임을 통해서 다시 양육 소그룹을 만든 거죠. 자기가 다락방 소그룹이라는 양육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양육 소그룹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큐티를 하게 하고 그 큐티를 2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을 배워가는 과정. 그 다음에 설교 요약이라는 숙제도 있죠. 설교 요약이라는 숙제도 목사님의 설교 해석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설교 요약할 때 저는 제자훈련할 때 설교를 들으면서 요약을 바로 하지 말고 듣고 이제 집에서 이제 인터넷이나 그렇게 한 번 더 들으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를 그냥 듣고 한 번 더 듣게 되면 목사님의 대지가 있으면 그 대지를 어떤 성경 본문에서 나왔는지 역으로 복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설교 요약을 많이 하다 보면 성경 해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설교자가 있으면 훨씬 더 성경 해석을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소그룹 리더를 만들겠다라는 그 신념이 D형 QT 안에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리더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D형 QT가 좀 어렵지만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2년 동안 훈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일기라는 것과 좀 관계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영적 일기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 훈련하면 그 일기를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잘 하게 되면 어느 중간쯤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D형 큐티랑 영적 일기랑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훈련을 아주 잘한 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D형 큐티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요? 삶으로 끝나죠. 영적 일기는 오늘 내가 있었던 일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결국은 영적 일기가 하나님으로 끝이 나죠. 말씀으로 끝이 나. 오늘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말씀을 생각났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반성이 되나. 그러니까 D형 큐티가 말씀에서 삶으로 이어진다면 영적 일기는 삶에서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별로 좋지 않고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에서 삶으로, 삶에서 말씀으로. 그래서 요즘은 뭐 제자 훈련을 이렇게 일기 쓰는 제자 훈련도 있는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건 반입니다. 반.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게 해야 되고 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를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훈련 안에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를 위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제 좀 살 수 있도록 좀 도전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영어 공부할 때 사듯이 성경 사전도 있죠. 성경 사전 같은 거.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랑 제자 훈련을 좀 많이 했는데 성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성경이 어려워요. 그럼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야 영어도 잘하는 애들이 한국말이 왜 어렵냐. 왜 어렵냐 하면 첫 번째 단어를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맥을 따라 파악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전을 찾잖아요. 단어를. 그 다음에 문법도 공부하잖아요. 야, 네 영어 공부하는데 0.5%만 투자하면 성경은 엄청나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왜? 한국말인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냥 쓱 통독을 하는데 이해하고 싶은 거죠. 쓱 통독했는데 내가 잘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영어 공부할 때 쓱 한번 보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성경 사전 같은 걸 좀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이런 거 사는 건 굉장히 좀 이렇게 비싸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온라인 사전도 있습니다. 사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지도도 마찬가지죠. 성경 지도 같은 걸 보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론서 같은 것도 좋습니다. 신약 탐험, 그 다음에 로마서 주석 같은 좋은 주석은 아무거나 보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좀 추천해 주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스터디 바이블을 굉장히 추천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한 권이면 되니까 주석은 막 66권을 다 살 수 없으니까 스터디 바이블을 좀 사서 보게 하는 편입니다. 스터디 바이블과 ESV 스터디 바이블 좋고요. NIV 스터디 바이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세 권 중에 하나를 좀 사면 좋을 것 같고요. 무디 성경 바이블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몇 가지 해석을 제가 봤는데 조금 이렇게 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 또 영어를 잘하는 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스터디 바이블은 The Reformation Heritage King James Study Bible이라고 이 성경이 지금 지평서원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스터디 바이블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성경 각 권을 한 장 한 장을 퍼스널 패밀리 월십이라고 다 요약을 해놨어요. 조엘 비키 목사님이 이것을 편집을 했는데 성경 각 권이 다 요약된 설교문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새벽 기도에 이게 번역이 되면 새벽 기도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장이 다 해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을 그렇게 해설해놓은 스터디 바이블은 없습니다. 이걸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요게 모은 게 있어요. 패밀리 워십 바이블 가이드라고 거기에 성경을 다 빼고 그 해설 이 패밀리 워십만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북도 있어요. 이런 것 한 만 원 정도면 사는데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성경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그 평신도들도 이런 걸 가지고 좀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거죠. 묵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인물이 되어 보기도 하고 저자의 의로를 추론하기도 하고 하나님 섭리를 추론하기 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 D형 큐티에서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이제 보편 타당한 신앙의 원리 만들기라는 파트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여자 훈련원에서 저희 그 칼 세미나 때 그 강의하셨던 그 귀납적 성경 연구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배운 것인데요. 보편 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이 평신도들에게 훈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교리적 진실들을 깨닫는 과정이며 모든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원리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보편 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이제 하나씩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리적 진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칠 때는 저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교리를 적용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 성경의 스토리를 이 교리화, 명제화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 성경 시대가 이 문화가 원이라면 이 원리라는 것이 이 삼각형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사실 원리와 그 다음에 문화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문화에 그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 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뭐 D형 큐티 아니더라도 C형 큐티 뭐 어느더라도 그 원리들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구절들이 있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할 때,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문화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원리화하지 않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보편 타당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리더십,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온다면 이것은 직장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내 삶의 어디에서든지 적용 가능한 그렇게 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 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만드는 것을 좀 연습하면 굉장히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우리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될 보편 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많은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제 제자 훈련원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김명 목사님이랑 다 같이 한번 목사님들 한 7~8명에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폭만으로 아니면 타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보러 갔던 영화가 이렇게 시간대가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보러 갔던 걸 못 보고 뭐 조폭만으로나 타짜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그냥 봤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 우리 이제 김영호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고전사 오늘 영화 보면서 뭘 느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뭘 느껴요? 그냥 코미디 영화 보면서 뭐 크게 느끼는 게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대표님이 물으시면 제가 제일 막내 전도사였기 때문에 대답을 해야 돼서 무슨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대답을 저의 대답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말이야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지금 영화의 스토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영화의 스토리 속에서 가진 보편 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붙드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 잊어버렸고 내가 무슨 얘기한 것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거는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결정되는구나 라는 삶의 보편 타당한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생활에 어떤 생활을 하든지 그것이 기억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삶에서 순종하기가 좀 쉬워지는,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라는 파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새김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우리 생활의 거룩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생활의 거룩, 거룩한 산세물로 드리라.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함께 만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목사님들 한 20명이 원고를 쓰시고, 저랑 김영환 목사라는 분이 같이 이제 편집장으로 있는 이 큐티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큐티집 할 때도 이 해설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설이 있는데 첫 문장. 왜냐하면 그 첫 문장은 보편 타당한 진리로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첫 문장을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쓰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아마 삼손의 본문에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첫 문장을 해설할 때. 그리고 두 번째 또 미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속단하는 것이다. 빨리 생각하는 거죠. 뭐 이렇게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들을 해설 가운데 첫 문장에 좀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D형QT의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연구와 묵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고요. D형QT의 방법이 125페이지에 있는데 그 내용 관찰이 있는데 내용 관찰을 좀 나눴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샘플이지 이것이 그냥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그 틀 안에서 각자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조금 더 풍성하게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할 때 전체적으로 관찰을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 읽으면서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 줄로 좀 써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얘기를 아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관찰을 하는데 관찰의 도구가 첫 번째는 육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어와 동사, 세 번째는 접속사, 네 번째는 인과관계, 다섯 번째는 모르는 단어와 문장에 표시해서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으로 관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귀납적 성경연구 책들 보면 관찰이 더 다양해요. 뭐 반복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교할 수 있는 거, 대조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러면 외우질 못합니다. 다 외우질 못하고 그것을 다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다 활용하십니까? 저는 그걸 활용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평신도들에게 D형 큐티를 좀 쉽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본문을 관찰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줄이고 거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요. 더 느려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구와 묵상은 이제 그 관찰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정답을 확인하는 거죠. 2차 자료. 주석이나 스터디 바이블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관찰을 통해서 내가 해답을 얻지 못했던 것도 제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답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만들고 그 다음이 이제 느낌이죠. 느낌은 그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묵상과 연결되면서 묵상 끊어지고 뭐 느낌이 끊어지진 않지만 그게 연결되죠. 원래 하다 보면 그 묵상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그룹 나눔입니다. 소그룹으로 나눌 수만 있다면 A형 큐티, B형 큐티, C형 큐티 다 괜찮아요. 소그룹 안에서만 나눌 수 있으면 큐티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청년부를 할 때도 초신자들도 청년부만 따로 기도회를 한번 한 적 있어요. 6시에 나오라 그래서 방학 때 기도회를 그냥 큐티 하는 거죠. 한 15분 정도 시간을 주고 큐티를 시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10명 정도 모이면 그냥 다 나누게 해요. 그냥 그러면 큐티를 잘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다 모여있죠. 쭉 한 하루에 10명의 나눔을 매일 들으면 큐티가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큐티하는 사람도 그 나눔을 통해서 잘하고 나눔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눔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그래서 소그룹 나눔은 종합적인 삶의 변화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D형 큐티를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저는 D형 큐티를 훈련생이 한 8명, 7명, 9명, 또 10명 많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2, 3명씩 묶어줍니다. 그래서 D형 큐티를 주중에 나눌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그러면 훨씬 더 D형 큐티가 조금 쉬워지니까 그렇게 나눔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소그룹 나눔은. 그래서 D형 큐티 실제를 제가 아주 빠르게 한 20분 정도 안에서 좀 한번 실제를 좀 한번 예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 하면 제자 훈련 교재 1권 3과가 D형 큐티입니다. D형 큐티를 가르치는데 이 본문이 1권 2과. 1권 2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에서 한번 다루었던 것을 D형 큐티 할 때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샘플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관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사실 본문이 조금 더 범위가 넓은데 오늘은 조금 더 줄였습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쁘신 사역 가운데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셨다라고 전체적으로 봤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관찰을 할 때 이제 육하원칙을 가지고 관찰하는 거죠.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 예수님이 그 새벽에 기도하셨구나. 나도 좀 아침에 좀 게으르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바로바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육하원칙이라는 미끼만 던져도. 어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아, 나는 기도의 장소가 있는가. 아침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좀 한적한 기도의 장소가 좀 있어야 되겠다. 뭐 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셔야 될까? 그렇게 만약에 의문이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무엇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나와 있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왜 기도하셨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있죠. 그것이 전체적인 성경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건강한 해석이라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접속사 유의하라 해서 제가 연결해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접속사 유의하라 그러면 우리 점으로 해질 때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되지만 주로 영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성경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글쓰기 책이나 보면 우리나라 그 글쓰기에 좋은 문장은 두 가지를 잘 없애요. 첫 번째는 주어를 안 써도 되는 주어는 없앱니다. 두 번째는 안 써도 될 접속사를 자꾸 없애요. 그래야지 이렇게 읽기 좋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접속사가 많이 생략됐습니다. 저는 좀 성경은 좀 다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를 잘 못하셔도 접속사만 봐도 영어 성경은 굉장히 건질 것이 많은 것 같아요. and가 나오죠. 그리고 점으로 해질 때니까 이 and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앞에 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문장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내용을 봤더니 예수님이 안식일 오전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셨는데 그냥 설교하신 게 아니라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 한편 하기도 힘든데 귀신까지 나와서 난리법석을 떨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안식일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죠. 거기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대화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수종들더라. 그래서 거기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 저녁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에 신방까지 가서 병자를 신방하고 나서 저녁이 된 거죠. 입도 열기 싫을 정도로 힘든 그렇게 말 많이 했던 그런 날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안식일 저녁에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다 모인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병을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이 심장병 손들어 이렇게. 그래서 심장병 여기서 고치고 두통 손들어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관주를 보면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는 건 뭐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고치신 거죠. 그 안식일 저녁에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 온 동네가 모였다니까 다 온 거죠. 거의 많이 사람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실 때 한 번에 고치지 않죠. 그럼 이거 뭘 알 수 있을까요? 관주 한 번 본 것인데 예수님은 사람을 사역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병 고침의 대상, 병을 고쳐서 낫고 돌아가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사역의 방식, 그 힘든 와중에 그렇게 일일이 온 동네를 다 고치셨으면 몇 시쯤 됐을 것 같아요? 그 주일날 설교하고 신방 갔다 오고 그리고 일일이 다 사람들을 손으로 고쳤었습니다. 오칼 목사님 설교가 이 새벽 5일에 미명회라는 설교가 예전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시고 끝나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병을 통해서 그러니까 설교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주무셨는데 도대체 몇 시에 주무셨을까요? 늦게 주무셨겠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신 하루를 사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을까 하면 그 왜가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육하원칙만 한 거죠. 육하원칙만 좀 잘해도 여러 가지 풍성하게 그 얘기들을 좀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할 때 물어봤더니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요. 이렇게 답도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 힘든데 본 돼야 되는데 지금 어렵게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으셨겠죠. 그럼 왜 예수님이 나가셨을까?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한번 얘기한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설레이는 기쁨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굉장히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신선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로 끝나면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죠. 내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죠. 나는 설레이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가? 아니면 매일매일 반복적인 의무감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가? 돌아볼 수 있겠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셨다면 나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게 왜?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 왜?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삶의 해답이 되겠죠. 그리고 주어를 파악하고 동사에 집중하라 하는데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지금 주어가 없죠. 처음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드는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주어가 생략돼 버렸습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주어가 여기 있죠. They, 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굴까? 그리고 동사가 뭐죠? 지금? 헬라어에는 이렇게 동사가 아니지만 이렇게 데려오니라는 이렇게 동사형이 하나 있죠. 그러면 그들이 데려왔다는 거죠. 그들이 데리고 왔어요. 왜 자기 발로 걸어오면 되지? 그들이 데리고 와야 될까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그들이 데리고 왔으니까 왜 그들이 그냥 오면 되잖아.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오기 싫어했거나 누군가가 데려온다면 오기 싫어했던 부류는 누굴 것 같아요? 병자들일까요? 귀신 들린 자일까요? 너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께 나가자. 아멘 하고 따라왔을까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병자들은 왜 데리고 와야 될까요? 혼자서 걸어오지 못하는 병자들도 있었겠죠.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지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죠. 이 지붕을 내렸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자, 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누군가를 좀 데리고 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무명의 누군가의 헌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묵상과 기도까지 좀 같이 연결하자면 이 질문을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온 동네가 모여 있는 그 상황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은데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온 동네가 사람들에다 데리고 왔을 때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조용히 말씀을 듣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수라장 같이 병든 사람들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안 간다고 막 소리 들르고 누가 붙들고 있고 그런 아수라장 같은 그런 시장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곳이었을까?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곳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수라장 같은 그런 곳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모든 자기 발로 걸어오지 못하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가 다그 한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하는 세상을 보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고통, 그것은 다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삶의 그 그리스도의 심정이 느껴진다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게 느낌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아픔, 세상의 고통, 세상의 눈물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저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그 내용이 참 이렇게 성경적으로 조금 부딪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막 가정의 폭력부터 시작해서 야, 세상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난잘 모르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묵상과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때 그때 기도하는 그게 느낌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의 적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용을 하지 않으면 낙태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인정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용 지상주의는 저는 반대예요.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사람의 행위가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 적용을 너무 지상주의 같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행위 율법주의 사람을 기르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삶의 변화가 목적이라면 적용을 굉장히 100% 강조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을 읽는 목적이 삶의 변화인지 아니면 삶의 변화는 따라오는 결론이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더 본질적인 목표라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데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이 따라오듯이 삶의 변화가 목적이라면 적용에 우리가 강점을 받아서 100% 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김명웅 선생님 설교하셨을 때도 말씀하셨을 때도 실용주의 관점이 지금 조금 들어온 것 같다. 큐티 안에 삶의 변화는 내 중심이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사랑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적용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은혜가 없는 이 프로세스를 다 밟지 않는 적용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단어의 문장을 표시하는 거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그랬지? 라면 그 표시해 두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더 신학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사고가 더 커지는 것이 그것이 이 목적입니다. 또 한번 넘겨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관찰을 했으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예수님은 각종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을까? 왜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데려왔어야 했을까? 귀신들이 예수님 안다고 했던 말을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피곤하신데도 다음날 기도하러 가셨을까라는 무차별적인 질문, 여기까지가 이제 관찰이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얻은 것도 있고 못 얻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연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일일이 고치셨다. 아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대셨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왜 허락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는 켈빈의 주석도 있고요. 그 마가복음 BST, 도널드 잉글리시 주석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싶지는 않으셨던 거죠. 그랬으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셨겠죠. 예수님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리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듯이 능력과 기적의 메시아, 그렇게 그런 시에 영광의 메시아가 아닌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악한 자들,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려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외부적인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존재가 우리를 증명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연구를 통해서는 우리는 정체성의 문제까지도 같이 확장시켜서 함께 공부하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내가 누군지를 우리는 더 높은 직업과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삶의 마음은 없지 않나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또 묵상하는 거죠. 그럼 무궁무진하게 그것이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다 모여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심정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 보평타당한 신앙의 원리가 훨씬 더 넓은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용도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구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바로 세우는 사역이었구나.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게 뭐 나는 세상의 고통을 위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있지 않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관심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 원리 안에서 적용하는 것. 그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느낌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가장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느낌 가운데 묵상과 느낌, 이렇게 기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과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충분히 좀 이렇게 제대로 된 해석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등장인물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터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회복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말로도 고칠 수 있는데 진흙을 발라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그 몸을 손을 터치했다는 것은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그 터치했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병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정서와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문둥병자가 되는 거죠. 내게 가장 부끄러워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나를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자기를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감정 뒤에 숨어있는 우상을 발견하라. 이것은 그 데이비드 폴리슨의 책을 통해서 좀 발견된 얘기인데 그 이 느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있죠. 감정. 우리 안에 있는 감정. 회개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감정의 끝머리에 예, 우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에 무엇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의 감정 끝머리 붙어서 저 밑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깊이 내려갈 때 그것이 발견되는 거죠.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가 통제해야 되는 그런 삶의 우상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이 있는 거죠. 기도문을 적는 게 좋아요. 150페이지, 151페이지에는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자기가 쭉 적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과 적용이죠. 결단과 적용은 67페이지에 보면 다 4P 적용도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을 적용하는 것, 스페이스 패시라고 적용하는 방법들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리, 보편타당한 원리에 맞춘 적용도 있고 그러나 적용지상주의로 흘러서는 안 되죠. 적용지상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경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죠.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개인적 큐티를 통해서 자꾸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좀 상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소그룹 나눔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그룹 나눔 너무 좋은데요. 큐티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자의적인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집사님 그 해석 틀렸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쭉 나누는 거 들으면 스스로 다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양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큐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왜 PBS와 이 D형 큐티가 다르냐면 D형 큐티는 이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 해석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죠. 그 다음에 관계성 속에서 함께 여러 가지 관계성 안에서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랑을 배우거나 할 때 관계성 없이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그룹 나눔이라는 것은 특히 큐티, D형 큐티를 소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큰 삶의 변화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영적 우정과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리 고렌이 얘기한 말 중에 In God's garden of grace, even a broken tree bears fruit. 저희 아내가 여보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절대로 F 발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게 해석된 걸 못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을 때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이런 아주 멋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A형 큐티도 좋고 처음 하는 사람은 B형 큐티도 좋고 C형 큐티도 좋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넘어지고 조금씩 넘어지지만 이 그룹 안에 있으면 그런 편안함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심지어 부러진 가지 열매를 맺는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건강한 소그룹들이 되는 것 그것이 이 D형 큐티가 가지는 굉장히 큰 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강사님 나오시면 질의응답을 좀 받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